그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전설과 함께 하려 합니다. 타계한 가수 중 가장 듣고 싶은 목소리 1위, 불꽃처럼 살다 간 불멸의 가수, 오늘의 전설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개 낀 장춘단 공원 위에 젖어 한숨 짓는 외로운 사나이가 멀리 가버린 내 사랑은 돌아. 저건 제 핵심이 잘 모르겠는데요. 처음부터 노래 부를 적에부터 이제 참 건방지게 멋있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외로운 이하니 언제 다시 만나려나. 소리 없이 흘러내리. 음악성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도 배우가 있는 것 같고 믿을 수가 없죠 사실. 서글피 찾아왔다 울고 가는 삼각이. 네, 배우 선생님 41주기 추모 특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도 매 가수의 무대마다 공정한 판정을 내려주실 명곡 판정단 자리를 하셨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배우 선생님을 기념하는 모임, 백이모 회원분들과 배우 선생님의 노래를 가장 애창하신다는 택시 그리고 버스 기사님들이 명곡 판정단으로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시상식장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사실 요즘 불의 명곡의 대세는 하면 누가 뭐라 해도 바로 정동화 씨가 아니겠습니까? 네. 야 이렇게 또 축복을 해주시는데 아세요? 원조 대세남 바로 임태경 씨가 아 돌아오셨어요. 두 분이 안녕하세요. 안녕. 네, 동화라는 네. 제 처음 데뷔했을 때 같은 소속사였어요. 아, 아 그런 연이 있었어요. 미스데이 여러분 나와주셨어요. 남자 없이 못 살아. 남자 없이 못 살아. 아, 저게. 제목이 남자 없이 못 살아. 정말 굉장해요. 그 림보춤이라고 그래야 돼요? 그 무슨 춤이라고 그래요? 림보춤 괜찮다. 림보춤. 괜찮다, 형님. 림보춤 괜찮다. 오신 것 같아요. 불의 명곡 처음입니다. 네. 사실 불의 명곡 초대 가수인 줄 알고 왔어요. 오늘 특집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예. 보통 행사장 가면 네 곡 정도 부르고 어떠신 거예요? 예. 요즘에는 뭐 아뜨거 오빠 샤방 군드레로 마무리를 하고 아유 빨라가지고 못 들었어요. 노래가 한국같이 들리실 거예요. 아뜨거 뜨거 아뜨거 뜨거 오빠 한번 믿어봐 아주 그냥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 가장 먼저 노래를 부를 가수는 바로 벌써 신동엽 씨가 첫 번째 곡을 뽑고 있는데 뽑았습니다.
이야. 이름만 봐도 어? 막 제가 울컥합니다. 이름 봐도 울컥합니다. 이분은 상복이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박현빈 씨 상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학창 시절에도 어찌나 상을 많이 받았는지 집 벽면을 도배하고 남을 정도로 상장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불후의 명곡의 황태자 임태경. 임태경과 겨루게 될 두 번째 가수를 역시 뽑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환 하자! 네. 이왕 이렇게 된 거 정동환 하자! 네. 진짜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원조 착한 남자입니다. 남 몰래 암 투병 중인 그 팬을 찾아가 용기를 준 적도 있고요. 또 가정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의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직접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산타가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은 연예인 1위에도 뽑힌 적이 있어요. 누군지 아마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원조 착한 남자, 만인에게 착한 남자, 손호영입니다. 제대로 붙었다. 사실은 손호영 씨가 음색에 맛을 보신 분이거든요, 저분이. 와, 오랜만에 불러놓고 너무한 거 아니에요? 다 내려놓고 예. 놀다 오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임태경 씨. 임태경 씨. 임태경 형님, 워낙에 또 승률도 좋으시잖아요. 임태경 씨랑은 안 붙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무서움을 느낀 게 그 가사의 해석과 그 전달력. 사실 노래 잘하는 사람들은 좀 외모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 임태경 씨는 아 친해지고 싶어요. 네. 별빛을 다리를 넘는 바람 부는 갈대 숲을지만 불후의 명곡 한참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좋아해 주셔서 또 내가 출연해서 그거에 또 보답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은 종종. 아 너무해 너무해. 아 형님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진짜. 뭐야 안 돼. 예 고생하세요. 화이팅입니다. 예. 준비하겠습니다. 화이팅. 저리 없이 흘러내리 눈물 같은 이슬이. 한마디로 배호의 그 비참한 어떤 비통한 정서를 갖다가 압축하는 그런 곡인데 TBC의 그 방송가요 대상을 갖다가 수상했던 곡이죠. 엄청난 인기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떤 식으로 음악을 만들까? 덧붙여서 더 좋아질 수 있을까? 아니면 덜어서 좋아질 수 있을까? 근데 후자를 택했어요. 덜어도 충분히 그 곡이 음악이 좋아서 멀리 가버린 내 사랑은 돌아올지 없는데 비가 맺히게 그 누가 울어 울어 검은 눈을 저 불후의 명곡의 황태자 임태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찾아뵙습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근데 네, 첫 순서를 맡게 됐습니다. 영광입니다. 오늘 귀한 마음으로 노래 전하겠습니다. 불멸의 가수 배우 선배님의 누가 울어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야. 시원하게 좋잖아요. 명곡 판정단 여러분, 임태경의 노래 감동을 받았다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노래 듣자마자 딱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니네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는데요. 역시 그 뮤지컬 배우이시다 보니까 이 관객을 진짜 휘어잡는 뭔가가 있는 왕급 조절이 너무나 숙달돼 있어서 그게 아. 섹시한 그거 있잖아요. 한번 안기고 싶은. 사실 노래를 부를 때 한두 번 정도는 집중을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단 한 명도 눈을 뜨지 못하고 집중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잘 안 떴는데 손이 뭐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데 덜덜덜 떨리더라고요. 아, 결과도 그렇게 좋지 않을지도 모르겠구나. 그런 마음에 박수 소리도 거의 못 듣고 내려온 것 같아요.